긴 여름에 폭염도 가고 어느새 가을과 함께 한가위가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못다한 이야기꽃을 활짝 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2016년 9월 둘째 주 주양 영상광고 프리즘 부장교사 박충영 입사와 프리즘의 귀염둥이 이혜진 학생이 가을 사랑 듬뿍 담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고 깊게 북돋우고 회개의 마음을 일으켰던 오인 오색 부흥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어떤 긴밀함이 있으셨나요? 받은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고 삶 속에 적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달콤한 향기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양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고 영혼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목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모임에 참여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우리 민족의 감사절기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양가족 여러분, 8월 사랑방 목장 몰아주기 사진 찍기가 그렇게 재미있었다고요? 그래서 그 여파에 힘입어 이번 추석에도 사진 찍기가 있습니다. 일명 한가위 스페셜 미션. 한가위 스페셜 미션이요? 선생님, 그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우리 예준이가 궁금하구나. 아주 간단해.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한 간단한 설명만 하면 되는 거지. 아, 그렇군요. 추석을 맞아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사진을 찍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 담당 전도사님께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면 되는 거군요. 재밌겠는걸요? 어떤 작품이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이 참여하셔서 즐거움을 함께 공유합시다. 교우 소식입니다. 조창규 집사님께서 삼성시장 내에 주양 청과 건어물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셨고 윤미경 집사님께서는 대동의 유음플라워 사업장을 확장 이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멋진 기업으로 번창하시길 기도합니다. 영상광고 이들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개인이나 부부 또는 가족이 신청하셔도 좋고 목장이나 선교회 각종 소그룹에서도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저희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예준아, 오늘 어땠니? 저는 많이 떨릴 줄 알았는데 카메라 앞에서니 오히려 담대해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들처럼 용기 내셔서 영상 광고에 도전하세요. 이번 주 꽃꽂이는 조은찬 어린이가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히 주가 높이니 주만 높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 같아.